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TV 코인 인터뷰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호경입니다. 오늘 코인 인터뷰를 찾아주신 게스트는요. 플레이코인의 김호강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강입니다. 저는 이제 그 해킹, 보안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MCN 업계에 있다가 요 블록체인 업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퀀텀이라는 블록체인 업체와 함께 새로운 코인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플레이코인의 대표입니다. 네, 플레이코인 이름만 딱 들어봐도 게임 관련된 코인인 것 같은데 제가 맞나요? 맞습니다. 플레이코인 이름도 이쁘게 잘 지었는데요. 이름이 제일 중요해서 이렇게 지었고요. 플레이코인은 게임을 결제하기 위한 코인입니다. 그리고 게임 유저들을 위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생의 도구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 안에서 게임 내에서 도구를 사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게임 결제를 위해서 네. 사용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애플 같은 대형 앱스토어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수수료가 30%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좀 비싼 수수료인데 완전 경쟁 시장은 수수료가 계속 내려갑니다. 하지만 뭐 독점 플랫폼 같은 경우는 내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유저들과 개발자들한테 많은 이익을 나눠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플레이코인입니다. 그렇군요. 플레이코인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플레이코인은 정확히 이제 어떤 코인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플레이코인은 퀀텀 기반의 대비입니다. 즉 뭐냐면 아빠코인은 퀀텀이고 그 밑에 옆에 하나의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그 서드파티가 바로 저희 플레이코인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고 퀀텀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그 플랫폼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결제 특화된 기능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해킹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게임을 잘 안 하시겠지만은 대부분은 게임을 하다 보면 해킹 사건이 있습니다. 내 아이템 잊어먹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템 해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복구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요. 블록체인은 누구나 같은 데이터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복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해킹당한 데이터를 다시 되돌려받고 그다음에 유저들을 위한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들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럼 플레이코인을 통해서 해킹을 당한 걸 막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해킹은 절대 막지 못합니다. 인간은 항상 그 취약점을 잘 노리고요. 해커들은 굉장히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사후 조치로 내 아이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게임 내 자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빠르게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대표님은 왠지 게임과 큰 인연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게임 산업에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매니아이신가요? 제가 만든 게임 제가 엔딩을 못 봤습니다, 항상. 그래요?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네네. 긴 시간 동안 게임 산업에 있었고 뭐 드래곤볼 온라인, 드라구나 온라인 여러 가지 게임들에서 일을 했고 게임 포탈이라고 게임 전체 플랫폼을 만드는 일들을 긴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코인 외에도 이제 게임 관련된 다양한 코인들이 많잖아요. 예예. 네, 그러면 그 다른 코인들과는 플레이코인이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제가 경험했는데 365일 중에서 360일 정도 게임 포탈을 보호 해킹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경험이죠. 그 생각보다 게임 포탈이나 게임 산업 자체는 해킹이 너무 심하고 결제 사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이 단지 결제 수수료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는 여러 이제 코인, 게임 시장에 들어오는 블록체인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중국의 해킹 10년 동안 막았습니다. 그 경험을 갖고 이 코인을 만들고 중국의 친구들과 함께 이 블록체인 시장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코인 중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플레이코인과 관련돼서 소셜 마이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소셜 마이닝은 어떤 건가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히 예를 들면 필리핀은 한 2% 정도가 크레딧 카드를 갖고 있어요. 구글과 애플을 사용하려면은 크레딧 카드가 필요한데요. 카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선불 카드를 사서요. 결제를 합니다. 근데 선불 카드 수수료가 40에서
60%입니다. 세죠? 네. 그러면 이게 결제가 너무 세다 보니까 또 네네. 문제는 뭐냐면 제 경험이 이랬습니다. 선불카드 이만큼 한 뭉텅이 들고 어디 배달을 보내면 그 직원 사라져요. 그게 엄청난 큰 돈이니까 몇 달치 월급보다 큰 돈이니까 그걸 두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결제 유통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다 보니까 정산이 너무 깁니다. 그럼 많게는 한 5개월에서 10개월까지 정산이 늦어진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혁신하고 그다음에 결제 수준을 낮추면서 뭐 동남아시아는 특히 더 그래요. 크레딧 카드가 없으니까 카톡 비슷한 위챗이나 라인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거래해야 되는데 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빠 믿지 하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게임 머니 현금은 줬는데 게임 머니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게임 아이템이. 이런 사건이 많다 보니까 좀 혁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결제가 좀 약하고 그다음에 신용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SNS 있어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있어요. 이걸 통해서 게임을 홍보해줘요. 홍보를 하면 게임을 즐길 만큼 게임 코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홍보를 해주면은 이제 그 대가로 이제 뭐 이렇게 코인을 받는 그런 게 생겨요. 그렇죠. 그게 바로 소셜 마인입니다. 뭐 저개발 국가, 그다음에 나는 이제 SNS 좀 활발하게 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존의 마인과 다르게 상호 평등한 과정에서 그다음에 게임 회사와 그 소비자, 유저 사이에서 게임을 홍보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결국 수익화가 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 그런 거군요. 게임 산업의 문제점 중에서 플레이코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크게 얘기된 건 결제 문제입니다. 결제 수수료가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 30%, 로컬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에서 60%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오락실에 가보셨나요? 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가본 기억이 있네요. 아, 동전 하나 딱 넣고 게임을 했을 때 네. 오락실 게임은 즐겁게 서로 페어하게 할수 있었어요. 지금은 다운받는 건 공짜예요. 그런데 좀 이따 보면 결제를 해야 돼요. 맞아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저는 결제 수수료 낮추고 유통 과정을 심플하게 하면서 이 이익을 게임 회사에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전 오락실 게임처럼 동전 하나 넣고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과금이 세지도 않고 탐욕스럽게 결제를 유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유저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그 그죠? 다음에 또 해킹이 많습니다. 게임 아이템 해킹 있으면 내 아이템이 사라졌어 하면은 분노해서 콜센터에 전화하면은 수십만 명이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드니까 내 아이템 해킹에 대한 복구 과정이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게 블록체인 기술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플레이코인은 페이먼트를 위한 코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게임 페이먼트에 대한 부분은 좀 정확히 하면은 구글에서 게임 결제를 했을 때 나오는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의 페이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블록체인의 페이팔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결제가 빈번한 시장이 무엇이냐? 바로 게임 시장입니다. 그래서 게임 시장에서 그 결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30%입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일반적인 카드 결제나 일반적인 결제보다도 게임 결제 수수료는 굉장히 높은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느낌, 대우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만족스럽진 못해요. 그래서 게임 결제 수수료를 좀 대폭 낮추고 편리함을 더 강화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성과 신뢰성, 그다음에 보안성을 강화한 코인이 바로 플레이코인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낮추면서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인터넷에서 쉽게 결제하고 앱스토어 시장, 즉 게임 시장에서 쉽게 결제하고 그다음에 그 결제에 대해서 투명성과 해킹을 방지하는 기능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플레이코인입니다. 또 다른 장점, 플레이코인, 이것만은 플레이코인의 강점이다라고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는 해킹당한 그 플레이코인이 있다고 하면 유저들한테 그 코인을 이제 락을 겁니다. 쓸수 없게. 도난당한 코인을 이제 딱지를 붙여서 락을 걸어서 뭐 보낼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게 막아버리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블록체인 기술에서 좀 다른 기술인데요. 그런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플레이코인이 얼라이언스를 형성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플레이코인 얼라이언스라는 건 무엇인가요? 플레이코인 얼라이언스라는 건 이렇습니다. 독수리 오윤제처럼 팀을 만들어서 같이 상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명한 이제 게임 개발사 이런 쪽은 혼자 놀아도 돼요. 혼자 살아도 되니까. 뭐한달 마케팅 비용이 수백억인 회사인데 혼자 같이 갈수 있겠지만 뭐 한국의 인디 게임 회사들 그다음에 일본의 인디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는 2010년 전후로 해서 거의 다 망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개발비가 한 3억에서 5억 정도면 괜찮은 게임 나왔습니다. 지금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하나 만들려면 한 2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개인이 만들 수가 없어요. 산업적으로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가 시작된 겁니다. 블록버스터 게임만 살아남는 시장이 됐는데 이 시장에서 재미와 아이템, 재미와 즐거움 있는 게임은 예전 오락실 게임 같은 그 아이디어가 통통 넘치는 게임이에요. 5명, 10명이 만들던 시절의 게임이거든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독수리 오영재가 영웅이 돼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거. 이런 쪽의 게임을 위해서 유망한 게임 인디 개발사들을 육성하는 육성 정책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육성 정책처럼. 그래서 일본과 한국, 중국의 좋은 게임 개발사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괜찮은 게임 IP를 전달합니다. 즉, 뭐냐면 유명한 게임 캐릭터 만화를 공급해서 그걸로 게임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플레이코인 얼라이언스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저들한테는 어떻게 좋은 건가요? 유저들한테는 신선하고 재밌는 게임을 먼저 즐길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원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는 게임을 100개 다운로드하던 10개 다운로드하던 상관없이 총 플레이 타임을 갖고 이제 게임 과금을 합니다. 한마디로 넷플릭스와 같은 과금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과금이 좀 뭐니까 부분적인 과금이 있더라도 분단위 과금, 그다음에 시간적인 과금을 해서 전체 사용하는 코인, 그다음에 결제 금액이 딱 하루 정액, 1시간 정액, 한달 정액이 나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플레이코인의 파트너사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희 파트너사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퀀텀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핵심 엔진 중에 하나죠. 퀀텀 있고 전자지갑이 있습니다. 큐바오라는 전자지갑 회사가 저희 같은 파트너사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사가 저희를 열심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혹시 중국의 아프리카 TV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아, 그 중국이 이제 왕홍 비즈니스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한마디로 1인 미디어, 아프리카 TV 같은 1인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1인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얼라이언스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은 광고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1일 도단율 300만에서 500만 되는 그 왕홍들의 풀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유저들이 투표를 하거나 유저들이 좀 좋아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비용을 갖고 태워서 그 게임을 홍보할 수 있는 과정, 과, 그 시너지를 낼수 있게 합니다. 그럼 1인 방송 인디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홍보가 가능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기존의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광고했는지 잘 몰라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메인 배너 하나 광고하는데 엄청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기업,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이라면은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글로벌로 다이렉트하고 직접적으로 고객을 만날 수 있게 우리가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플레이코인 팀원들도 정말 탄탄할 것 같은데요. 팀원 소개도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저희 팀원들 굉장히 좋으신 분들 많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바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개발자분이 계세요. 네. 자바 아빠라고 불리는데 토비의 스프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자바 언어의 성경책 같은 책이 있습니다. 두께가 보다 보면 잠이 옵니다. 이만한 두께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내신 분이 저희 메인 CTO로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와 여러 가지 개발 회사에서 좋은 개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팀원 대략 몇명 정도 규모가 되시죠? 저희 총 이제 30명 됐고요. 그 중에서 일부 파트는 해킹하는 분들.
또 있습니다. 아, 저희 제가 보안을 담당했던 회사를 네. 해킹했던 친구가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해커 한 마리도 있고요. 네. 플레이코인이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들었는데요. 자랑 좀 해주세요. 다른 기업들은 블록체인 옆에 큰 옆에 붙어서 그냥 이용만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소 보안, 그다음에 크립토커런시 지갑의 보안들이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이런 보안을 위해서 저희는 보안 취약점을 공유해 주고요. 그다음에 좀 더 안전한 블록체인 환경을 위해서 서로 이제 시너지를 위해서 서로 얘기를 해주고 취약점, 그다음에 소스 업데이트 이런 차원에서 폭넓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거래소 대부분이 저희가 보안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하고 들어가는 거래소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플레이코인이 보는 앞으로의 블록체인 시장은 어떤가요? 지금 시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보면은요, 처음 자동차 시장엔 에어백이 없었어요. 네. 그다음에 ABS가 없었고 안전 유리가 없었어요. 유리가 깨지면 사람이 다쳤죠. 그런 시장이 있었는데 점차 안전 유리 나오고 ABS 나오고 에어백이 나왔습니다. 지금 막 시작한 시장입니다. 2000년대 초에는 우리가 닷컴 버블을 뭐 제대로 이제 진입을 못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시장이 바로 아이폰, 안드로이드로 대변되는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우린 진입을 못했어요. 블록체인은 또 하나의 룰체인지 그 다음에 시장을 바꾸는 하나의 헤게모니입니다. 이제 시작한 시장이고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과 폭발력이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한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오래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달려갈 수 있고요. 우리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즐겁고 그다음에 좀 혁신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플레이코인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6월 말, 7월 둘째 주까지 저희 이제 서비스가 하나하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스토어가 런칭이 되고요. 그 게임 스토어에서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하나 그 백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는 유저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블록체인 회사들과 같이 제휴를 통해서 플레이코인을 만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런칭되는 게임에 대해서 살짝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런칭하는 게임들은 네. 점점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앱스토어 시장에서 지금 뭐냐면 많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앱스토어 시장에서 100만 다운로드 넘는 인디게임 개발사들의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 플레이코인에서 독점 콘텐츠를 런칭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플레이코인의 목표도 궁금한데요. 목표가 무엇인가요? 목표 간단합니다. 안드로이드의 앱스토어 시장을 타도하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결제 불균형을 해결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가장 큰 목표군요. 정말. 그럼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코인 인터뷰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아직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진입과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규제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새로 블록체인을 위해서 이제 기술 투자와 펀딩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좀 블록체인이 부작용이 있다고 많이 좀 걱정을 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장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고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겠지만 대세가 될 시장입니다. 프라이머리 트렌드에 한번 진입하시고 같이 뭐냐면 발전과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호광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코인 인터뷰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인 인터뷰는 앞으로도 유익한 코인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